저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화여대에서 왔습니다. 네, 이화여대 고명훈입니다. 네. 되게 많지 않으셨고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간단하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이는 첫 번째 사진 이쁘죠? 이거는 바다에서 볼수 있는 나비고기 종류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색은 빛이 잘 관통이 되면 이렇게 되게 화려한 색을 많이 띠기도 해요. 근데 담수어류는 이거보다는 좀덜 화려하긴 하지만 그래도 화려한 색을 띠기도 하고요. 특히 산란기가 되면 혼인색이라고 해서 수컷들이 되게 울룩불룩한 그런 색을 띱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뜨세요? 네, 형태 때문에 제가 하나 넣은 사진인데 뭘로 보이세요? 혹시 저거? 이게 물고기예요. 눈 보이시죠? 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는 해마류 아세요? 해마류? 그쪽에 속하는 해마류인데 해룡이라고 해요. 해룡. 근데 얘가 되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중국인들이 되게 용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금하고 용에 대한 그런 걸 되게 높이 사는데 얘가 꼭 바다에 사는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룡이라고 하고 관상용으로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00만 원대 뭐 이렇게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화려한 물고기도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물고기의 특징은 일단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어류는 뭐 폐로 호흡하는 애들도 있고 장호흡하는 애들도 있고 피부호흡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에서만 그러고요. 대부분은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지느러미 아이고 잘안 보이죠? 지느러미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인두부라는 것이 있어서 발생 초기에 인두공이 있어요. 인두공이 있고 그다음에 척삭이라는 척삭을 가지고 있고 관상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다이 척삭을 가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척추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척추뼈를 안 갖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고기에서도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물고기는 크게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분류군으로 나눠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큰 분류군을 보면 우선 턱, 우리 갖고 있는 턱 있죠. 이런 턱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왕류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먹장어와 이제 칠성장어류가 속하고요. 그다음에 턱이 있는 유왕류. 요거는 이제 연골어류와 건골어류로 크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먹장어는 혹시 들어보셨죠?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꼼장어 보셨죠? 꼼장어 드셔보셨어요? 네. 그거 드셨을 때 뭔가 좀 틀리지 않았어요? 뼈 있는 거 보셨어요? 뼈? 저기 꼼장어 드셔 보시면 뼈가 없지 않나요? 얘네는 뼈가 없어요. 단지 뇌 쪽에 약간의 연골만 있어요. 그게 무왕류의 특징이에요. 좀 이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유왕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이라든지 경골로 이루어진 애들을 다 유왕류예요. 그리고 물고기 종수가 얼마만큼 많냐면 전체 척추 동물이 한 5만 4천 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약 2만 8천 종 정도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미기록종이나 신종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어류가 약 1,300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05년도 김익수 교수님이 도감을 내실 때는 1,085종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신종하고 미기록종이 계속 보고가 돼서 지금 1,100여 종 정도가 됐고 신종도 저도 작년에 신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아마도 어류 종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바다가 워낙 넓기도 하지만 거기는 3천 종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심해 쪽을 많이
연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종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고기의 이제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석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이 이제 고생대 때 오르도비스기의 뭐 화석으로 통해서 추정을 해본 결과 요렇게 생긴 물고기가 고생대 때 처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게 등지점이나 뭐 배지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는 상태로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고기의 계통을 살펴보면 제가 저번에 다른 양서류나 포유류, 뭐 파충류 이런 것보다 훨씬 넓은 분류군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육지로 올라서 있는 사지동물, 즉 팔다리, 다리가 4개 있는 동물들을 살펴보면 이쪽에 일부가 이제 진화를 해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뭐 포유류 이렇게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물고기의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이게 다 물고기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분류군이고 그리고 원시열이 아까 얘기했던 뼈가 없는 애들 무왕류도 이 가장 원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연거류라고 부르는 종류도 이렇게 여기 연거류 그다음에 나머지 이만큼이 경거류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철갑상어도 경거류 중에서는 조금 원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뼈가 경골이긴 하지만 연골에 가까운 뼈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네, 그래서 좀 특이한 뼈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 경골어류는 여기 이 부분 그래서 대부분이 고생대 때 벌써 분화를 하고 중생대, 신생대 넘어서 진화를 하면서 발달을 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면 아까 말했던 꼼장어라 불리는 먹장어입니다. 이거. 합니다. 네, 먹장어 사진. 저희가 꼼장어로 보통 먹는 이게 예전에는 이 껍질을 벗겨서 가죽으로 많이 썼대요. 그래서 가죽 제품 하냐고 대량으로 수입도 되고 잡기도 하고 해서 많이 썼는데 현재는 먹는 걸로 우리나라 또 부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술집이나 포장마차에서 이제 꼼장어를 먹기 때문에 되게 많이 수입이 돼서 최근에 이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요거는 칠성장어의 사진입니다. 구멍이 7개 뚫려있어 칠성장어라고 하는데 동해안 일부만 지금 서식을 하는데 이게 크기가 실제 보면 한 50c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해안 사람들은 이게 약간 보양식이나 이런 개념으로 많이 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남획 때문에 그랬다는 설도 있고 혹은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점점 북상에서 현재 동해안에서 많이 안 잡히고 있다는 설도 있긴 한데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현재는 멸종위종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동해안 극히 일부에서만 현재 관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연거러류 저희가 알고 있는 상어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오리류 그 다음에 지가오리류 이런 종류가 연거러류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저희가 먹으면 암모니아 냄새 확 쏘는 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그 냄새가 나잖아요. 얘가 경거류의 큰 차이예요. 이게 피에 나오는 질소를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요산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독성이 없게 해서 이제 방출을 하는데 얘네는 그냥 피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삭히게 되면 확 쏘는 암모니아 냄새 확 쏘게 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홍어 삭힌 거는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먹는다고도 하고 그게 또 매료된 사람들은 그것만 또 찾아서 먹는다고 하는데 옛날 TV 보니까 한 마리당 한 50마리 정도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한 마리에 홍도산 정도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상어는 뭐 영어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골어류 해산어 먼저 보면 예, 제가 그냥 전어 이거는 갯장어 그 다음에 곰치 이 정도도 사진 들었고요. 바다 오류가 아까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오류가 한 1100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약 한 800에서 900종은 해산어예요. 해산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있는데 담서류가 현재까지 213종이 서식하는 걸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담소류는 되게 짧은 시간에 종분화를 확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좀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그 서식허는 범위에 비해서는 종수가 상당히 많은 분류군입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잉어목에 속하는 사진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시겠죠? 잉어목의 대표 어류인 잉어. 수염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잉어고요. 요거는 수염이 없는 붕어. 그다음에 납자루 종류, 납질이 각시붕어 뭐 그런 종류가 있고요. 돌고기, 뭐 돌상어, 얼음치, 뭐 이거는 긴물개, 버들치 이런 종류를 산채로 넣어봤는데, 실제 잉어과에 속하는 어류가 66종이나 되고요. 잉어목까지 하면 거의 한 80종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큰, 그래도 담소류 중엔 네, 큰 분류군입니다. 그리고 잉어목에 속하는 종갯가루는 뭐 종갯, 대륙종갯, 종갯, 삼육구리 이런 종류 있고요. 육구리과는 16종이 현재 보고가 돼 있는데, 아마 김익수 스님이 아마 따로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익수 스님이 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분류군을 계속, 이 종갯가를 포함해서 계속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신종도 상당히 많이 내셨고, 거의 대부분 교수님이 다 신종 낸 종들이고요. 분류학적인 연구, 뭐 생태학적 연구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요거는 미꾸라지 사진이고요. 요거는 왕종갯, 그다음에 요거 미호종갯, 줄종갯, 그리고 새코미꾸리. 요거는 다시 한번 사진을 미꾸리과 전체 어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류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도 이제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 위에 흐름이 있는 곳을 어디에서 서식하는지에 따라서 몸의 체형이 바뀌거든요. 아무래도 수영을 빨리 하는 애들은 이제 좀 날씬하게 좀 뾰족하게 돼 있어서 저항을 적게 받는 쪽으로 되어 있을 거고, 바닥에 서식한 애들은 반대로 넓적하거나 혹은 은신하기 좋은 체형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체형이 되게 좀 중요한 편이고요. 그리고 저항력이 아까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저항력에 대해서 몸 체형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자원 같은 경우는 길을 거의 진짜 뱀처럼 움직이잖아요, 얘들은. 네, 이런, 저도 처음에 뱀장어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했는데, 장어란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길장자에 물고기였다 쓴 거예요. 그래서 긴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이 뱀장어 말고도 뭐 우리가 안하고라 부르는 붕장어라든지 함어머라고 부르는 갯장어, 여기에 다 속하고요. 얘네들은 되게 독특한 또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산란장이 아직도 잘 밝혀지지가 않았고, 생활사도 되게 좀 아주 일부만 밝혀진 분류군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뱀장어 생활사가 밝혀졌는데, 산란장이 필리핀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성장을 한 뱀장어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필리핀 동쪽까지 헤엄을 막 쳐가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죽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다시 해류를 따라서 이제 쭉 와서 해안가에 도착을 하면, 이제 그때쯤 되면 실뱀장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실뱀장어. 지금쯤 막 올라올 때거든요. 한 크기도 한 5cm, 6cm뿐이 안 돼요. 아주 가늘고 긴 그런 상태로 올라온 다음에 해류, 그 담수 어류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성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가 산란하는데, 아직도 양식이 많이 되고 있지만 뱀장어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일부 성공을 하긴 했지만 대량 양식이라든지 혹은 그런 사이클을 정확히 잡지를 못해서 되게 고가로 팔리고 있는데, 실뱀장어 한 마리, 요만한 거한 마리가 약한 2천에서 4천원으로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안가 사시는 분들은 이 뱀장어 치어 잡으려고 밤에 뜰채 조그만 거 들고 나가서 막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류 같은 경우는 그 참치나 청새치 종류 혹시 큰거 들어보셨죠? 그런 어류 같은 경우는 얘네가 변온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온도를 유지를 해서 효율을 더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시속 120km까지도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완전 유선형에다가 지느러미도 되게 날카롭고 길게 꼬리점이나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참치 생각하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치. 참치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거의 고가의 참치. 우리가 참다랑어 뭐 그런 참치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기사로 본 바로는 일본에서 참다랑어가 언제더라? 5억에 아 5억 원에 거래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고가로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참다랑어를 양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게 양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방 함유율 때문에 좀 고가에 팔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양식산 애들이 지방 비율이 너무 높아서 좀 예, 사람들이 먹기에 좀 꺼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방 함유율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제도 쪽하고 제주도 쪽에서는 양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되게 많이 시도해서 거의 양식이 거의 성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네. 어류 채용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몸통 아이고 죄송합니다. 몸통 사진을 보시면 네. 방추형 같은 경우는 참다랑어 종류거든요. 이렇게 방추형으로 형성돼 있어서 좀 빠르게 헤엄치는 예, 어류이고요. 요거는 측편형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포식자가 물려고 할때 물고기들은 대부분 씹어 먹거나 찢어 먹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상어류나 대야 이제 찢어 먹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삼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체구가 높아지면 예, 뭐 삼키질 못해요. 입에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봤던 납작어과가 좀 넓적하잖아요. 붕어도 마찬가지고 그게 포식자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쭉 넓어지는 예, 그런 형이고요. 이 장어류 같은 경우는 자갈이나 돌 혹은 뻘 같은데 파고 들어가기 편하게 이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길어진 형태입니다. 리본형은 요 갈치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같이 보이세요? 네, 보거류거든요, 보거류. 얘네 같은 경우는 포식자거나 막 만지고 하면 부풀어 그렇게 동그랗게 막 되거든요. 물론 얘는 자체적으로 독을 가지고 있어서 또 포식을 좀 피하는 기작도 있고요. 그리고 측편형은 옆으로 눌렸다고 했는데 위아래로 눌린 형태도 있어요. 요게 종편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혹시 양태 혹시 아세요? 양태? 양태 종류가 이 형에 속해요. 위에서 아래로 누른 것 같은. 혹은 가오리 같은 경우도 다 종편형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식지에 따라서. 네. 그리고 형태도 이 제가 형태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고기의 동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적인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고 정확하게 동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크게 세 개의 분류군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원고류, 연골어류, 경골어류. 이 형태적 특징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용어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게 먹장어류거든요. 이렇게 콧구멍이 있고 이제 관각공이라 해서 수염 이렇게 살수 있는 예, 외비공이 쭉 길게 날아져 있고요. 여기 외비공은 숨을 쉬는 물이 들어가서 숨을 쉬는 호흡기관입니다. 여기 앞에 수염이 나 있고요. 칠성장어는 전세공이라고 해서 7개의 구멍이 빠바박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아가미가 있어요. 여기는. 네. 그리고 등지름이, 제이등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골어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르는 명칭이 좀 매우 좀 다양하게 상어하고 홍어류를 좀 조금 차이가 나서 얘네들도 구분을 하긴 하는데 둘은 거의 같은 분류군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골어류 하시는 전충훈 박사님이라고 서울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쪽이 분류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류 같은 경우, 경골어 같은 경우는 뼈가 되게 중요한 형질이 돼서 엑셀을 찍어서 그거를 분류학자 형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연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한 분만 지금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골어류. 네. 이거는 어떤 물고기를 해놓은지 아시겠어요? 아께. 네. 붕어랑 이어의 큰 차이는 수염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네. 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가미가 머리 부분에 있고 등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그다음에 꼬리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는데 채축 중앙을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게 측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멍에 있는 비늘을 측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요. 요 구멍 안에는 감각공이 있어서 뭐 중력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혹은 수위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류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형질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부 비늘수라고 해서 이 측선에서부터 등지라미 귀전까지의 비늘이 몇개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분략적 키로 쓰고 있고, 반대로 하부 비늘수. 예, 여기서부터 뒷지람이 귀전까지의 비늘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좀 이따 측정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머리를 잠깐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눈 있잖아요. 네. 아, 눈. 네. 옛날 동화에 그 잉어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어떤 나무꾼인가 낚시꾼이 와, 되게 힘든 상황에서 가서 낚시를 딱 했는데 어마어마한 큰 잉어가 딱 잡혀갖고 자기 살려달라고 눈 껌뻑껌뻑 하면서 눈물 뚝뚝 흘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때는 뭐 그랬는데, 저희가 어류학을 배우면서 큰 잘못, 여기 실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눈물을 껌뻑껌뻑 했다고 하잖아요. 예, 거짓말입니다. 얘는 껌뻑껌뻑 할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없거든요. 눈꺼풀이 없는데 어떻게 껌뻑껌뻑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하지만 일부 어류에서는 눈꺼풀이 있는 애들도 있긴 해요. 꾸구리라는 종이 있는데 걔는 고양이 눈처럼 이게 여기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많은 어류가 또 입에 이를 갖기도 하지만 이가 없는 종들도 있습니다. 특히 잉어목 애들은 이가 있는 종이 거의 없어요. 네. 대신 목 안쪽에, 이쪽 안쪽에 인두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저작기관이 있긴 하지만, 다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맥이라든지 아니면 쏘가리라든지 이런 쪽의 어류는 이가 되게 날카롭고 강력하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런 이가 없다는 특징은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불약종 용어로 이렇게 매우 힘든 뭐 전세계골, 뭐 간세계골, 새조골, 뭐 이것 말고도 뭐 감각공의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두공, 후비공 뭐 이런 거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불약적인 키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분류할 때는. 그리고 저희 측정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뭘 형태가 있으니까 측정이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요 지나미 끝까지를 전장이라고 해요. 전체 길이란 뜻이에요. 전장. 그리고 여기 미부봉상고래에서 척추골 마지막에 있는 데까지, 여기 주둥이부터 그거를 췌장 이라는 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등지점이 귀점까지, 여기 앞에 있는 점을 등지점이 귀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둥이부터 등지점이 귀점, 혹은 주둥이부터 가슴점이 귀점, 혹은 배지점이 귀점, 뒷점이 귀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측정을 해서 종을, 그 저희가 신종을 낼때 이런 거를 다 기재를 해요. 얘또 하나만 하면 차이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10개에서 10개체에서 한 20개체 이런 식으로 암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또 암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종을 분류하는 중요한 형질로 사용이 되고요. 요거는 아까 나왔던 거고, 네. 그리고 꼬리 형태도 조금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나눈 거면 양압형, 뭐 오목형, 뭐 절단형, 원형, 뾰족형, 뭐 장형, 이렇게 좀 다양한 모양이 예, 분류군별로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분류군을 나눌 때 형질이 되는 거 이렇게 들어갔느냐 아니면 일직선이냐, 이게 또 중요한 형질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느러미. 아, 지느러미. 네, 지느러미도 또 이것도 분류군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잉어목 애들은 등지람이 이렇게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두개 있는 애들, 요것만 요 블루길이거든요. 네, 외래에서 들어온, 미국에서 들어온 블루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일 지느러미, 제이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명태 혹시 기억나세요? 걔네는 등지람이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참치 같은 경우는 고등어나 위나 아래에 보시면 점점점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토막 지느러미라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되게 많이 있죠. 그렇게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잉어목 애들은
짝지느러미라고 해서 가슴지느러미랑 배지느러미는 한 쌍씩 있어요. 좌우 하나씩 있고요.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DNA 분석을 하려고 하면 실을 채취를 해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땐 짝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두 개니까 형태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이는 이거 왼쪽이잖아요. 오른쪽 거를 잘라요. 그래서 알코올에 고정을 해서 그건 DNA 고정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조에서 극조, 연조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애들이. 그래서 극조는 아마 설명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극조는 아까 그랬죠? 마디가 아니라 하나의 뼈로 돼 있어서 가시 같은 거 있죠? 찔리면 아픈 거, 물고기 잡았을 때 그게 다 극조고요. 연조는 또두 개로 나눠져요. 불분지 연조가 있고요, 분지 연조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하나 똑같이 극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색을 하고 보면 이게 마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잉어목 애들은 다 이런 형태예요. 하나의 가시가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마디로 되어 있는. 그리고 분지 연조는 똑같은데 두 개로 나눠지거나 혹은 네 개로 나눠지거나 혹은 여섯 개로 나눠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마디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분류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네, 형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스레이 찍어서 다 세요. 일일이 하나하나 세고요. 잉어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잘안 보이는 극, 좀 불분지 연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까지 다 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요. 이 표현 방법도 이렇게 틀려요. 극조는 로마 표기법 대문자로 쓰고요. 그다음에 불분지 연조는 소문자로 쓰고, 그다음에 분지 연조는 이렇게 숫자로 써요. 그래서 저희 보통 등지느러미가 잉어 같은 경우는 도살랭스의 약자를 따서 이렇게 적혀 있다. 만약 도감이나 이런 데 적혀 적혔다는 거는 등지느러미에 세 개의 불분지 연조가 있고 일곱 개의 분지 연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펠빅핀, 그 다음에 에널핀, 또 뭐가 있죠? 벤트럴핀. 이게 다 약자예요. 도살, 등지느러미라는 뜻이고요. 펠빅, 가슴지느러미라는 뜻이고요. 에널핀, 이건 뒷지느러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벤트럴핀은 배지느러미. 이런 식으로 약자로 도감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이거 저희는 그렇게 쓴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복잡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다 구분을 해야지만 정확한 동정이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채측 판문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종편형, 행반형, 점열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종대형은 말 그대로 줄가 있는 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옆으로 쭉가 있죠? 행문일까요? 아니면 종문일까요? 왜 옆으로 쭉가 있는데 종대형이라고 해놨을까요? 이게 항상 기준은 사람입니다. 과학에 있어서 사람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물고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렸겠죠. 눈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문이 이렇게 내려가면 종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반문이 반대로 이렇게 가 있으면 이건 행문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사람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행문이 아니라 종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대형. 근데 행반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지만 이건 행반형. 세워놓으면 네. 점열형은 점점점 되어 있는 북방조개를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무늬가 있긴 하지만 실제 무늬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네, 반문이. 어떤 거는 크게 세줄 있는 것도 있고, 뭐, 다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름, 그줄 때문에 뭐, 다섯 갈동,
다섯 동갈 돔, 뭐세 동갈 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도 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실제도. 네. 그래서 이런 채찍 반문도 형질로 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을 줄 보면 네 줄이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이걸 간베타존이라고 하는데 미꾸리과우리의 코비티스 속의 특징이고요. 요거는 수수미끼이긴 하지만 익수기미아라는 또 속이 있어요. 익수기미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익수. 김익수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익수기미아 속이 있는데 그 반문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네. 익수기미아. 어떻게 이름을 짓까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까요? 물론 가장 큰 거는 이제 신종이나 신속을 신설하는 분이 짓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발견했다고 내 이름 따면 남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지가 발견했다고 지름 딴다고. 그러면 김익수 스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김익수 스님이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그 루마니아의 미꾸리과우리 유명하신 불리학자가 계시는데 날반트라는 교수님이 이걸 우리나라 영산강 일대에 나오는 미꾸리과우리를 이제 신종을 내면서 새로운 신속을 냈어요. 익수기미아. 김익수 교수님의 이름을 바꿔서 익수기미아. 요 속을 내면서 쓰게 되게 됐어요. 익수기미아. 그래서 이렇게 속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 붙은 게 많진 않아요. 근데 물론 김익수 스님도 자기 교수님 스승이신 최기철 교수님의 이름을 좀 따서 기리기 위해서 신속을 또 만든 게 있어요. 기철 초이야. 초이야를 우리가 보면 최를 초이야라고 읽어요. 그래서 최기철 교수님을 따기 위해서 기철 초이야라는 속을 만드시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미오종계라는 종이 있거든요. 그거는 코비티스 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초이가 이 최가 최기철 교수님의 이름에서 따온 거야. 이거는 김익수 교수님이 하고 동창이신 손현목 교수님하고 두 분이 신종을 내면서 이제 자기 두 공통의 스승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코비티스 초이야. 지금은 그게 익수기미아 초이로 갔다가 다시 코비티스 초이로 이런 식으로 명명한 사람이 보통 이름을 그렇게 짓고요. 혹은 사람 이름 말고 지명 이름을 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섬진엔시스, 낙동엔시스, 명덕엔시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을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해요. 임실엔시스도 있고, 네. 뭐 자포니카라고 부르는 것도 있거든요. 앵글리카 자포니카는 뱀장어의 항목이에요. 일본에서 주로 했다고 지네 나라에서 붙인 거죠. 근데 실은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하는데 자기네 학명 붙여버렸어요. 네. 하여튼 학명은 처음에 질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불리학을 처음 배울 때 식물 하시는 분한테 배웠는데 금강초록꽃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유 속이고 고유 주산 종이 있어요. 되게 이쁜 한 2,000m 이상에서만 서식하는 초록꽃인데 하나부사야 뭐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부사야라는 이름이 초대 일본 총독을 말한대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그 처음 이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완전히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성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학명이 잘못됐더라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튼 미꾸리과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16종 중에 14종이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거의 10종 이상이 김익수 스님 다 신종 내신 되게 종이에요. 그리고 또 형질 중에 아가미에 있는 이런 구조도 또 분리학자로 되게 큰 키로 사용을 하거든요. 혹시 아가미 이렇게 들춰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나뉘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세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있는 것을 세궁, 그다음에 여기 세엽. 실제 산소가 빨아들이는 것은 요 세엽에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녹아들어가는 역할을 하고요. 요 세파는 이게 육식성인지 잡식성인지 혹은 초식성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키가 돼요. 요게 크고 몇개 없으면 육식성이에요. 얘네들은 큰걸 먹기 때문에 많이 거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 초식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들은 요게 좀 가늘고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들이 걸려서 입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세파의
세파의 개수는 물리학적으로도 중요한 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두골과 인두치. 잉어 목애들은 뼈, 이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두치라는 게 있는데 목 안쪽에 뼈같이 좀 저작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부셔먹는 먹이를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인 형태적인 특징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뢰 채집 방법이나 보존 방법도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집 방법은 워낙 다양하니까요. 어떻게든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채집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보통 유인어망 여기 생미끼나 아니면 떡밥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 넣어놓으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네. 미끄리 통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 나오면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잡는 방법. 실제 미꾸리나 개나 혹은 그런 데서 혹시 삼시세끼 보셨나요? 바다편에서 이걸 이용해서 놀래미 잡고 가끔 문어도 한번 들어가고 막 했던 거. 그다음에 저번에 썼던 이걸 족대. 일부 지역에서는 반두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망. 이분 인상 확 쓰시고 계신 분. 예, 현재 어락계 회장님이십니다. 이완옥 박사님의 사진을 간단히 써봤습니다. 네, 투망을 잘 치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자망이라고 해서 물에서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에 물고기들이 걸려서 못 도망가는. 네, 이거 3종 자망으로 쳤는데, 근데 이 3종 자망이 잡힌 애들은 대부분 다 죽어요. 상처가 나서. 네, 어업할 때 많이 쓰는 붕어나 잉어나 뭐 이런 애들 잡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너무 좀 작게 나와서 이렇게 쳐 있는 거. 이게 실제 칠때 담소에서 이런 식으로 쳐 놓으면 올라가는 애들이나 내려가는 애들을 잡는 때 쓰는 방법이야. 여기 쳐져 있는 거야. 이 자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 그리고 호수나 좀 깊은 데 있잖아요. 댐이나 그런 데서 잡을 때는 정치망. 이걸 삼각망이라고 하거든요. 세 개의 뿔통이 있어서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유인해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뭐그 밖에 뭐 낚시나 뭐 준악 뭐 그다음에 저인망 쌍끌이어선 뭐 등등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는 예,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 뭐 전기축전기가 제가 올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도 채집 방법으로 전기축전기를 되게 애용을 해서 잡아요. 왜냐면 한번 쫙 하면 네, 완전 기절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한번 들어와서 실제 연구에도 쓰일 뻔 했는데 금지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현행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배터리를 사용해서 불법 남획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그리고 전압이 너무 높은 걸 써서 이 전기를 한번 짓게 되면 혈관들이 많이 터져요. 생식도 다 파괴되고, 네. 기절할 정도니까 혈관들이 되게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다 죽고. 아직도 뭐 영월이라든지 아니면 금강 상류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되게 막 예, 이 전기충격기 얘기하면 한번 와서 싹쓸이를 하고 가요. 정말 쏘가리, 뱀장 이런 거 잡으려고 그 자동차 배터리 엄청 세잖아요. 그걸로 지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예,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밤에 네, 타고 와서 짓고 가는 거야. 단속도 힘들어요. 걸린 거 같으면 물고기 이런 거다 버리고 나오는 거죠. 안 잡았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이 전기축전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아직도 문제가 되는. 그리고 표본할 때 저희가 보통 쓰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학명, 종명, 뭐 언제 어디서 잡았는지, 그 다음에 채집자는 누군지, 고정액은 뭐 썼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본 장부를 이건 순천향닭 했을 때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표본 장부를 만들어서 라벨을 물고기마다 다 꿰매놔요. 그 번호에 그거를 찾아가면 이게 언제 누가 잡았는지를 물론 통에 기록도 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라벨만 있고 그 표식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라벨 번호만 알면 알수 있게 전북대 있을 때도 예, 이걸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이 표본 보통 고정액을 포르말린 10% 포르말린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알코올로 치환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하는데 아, 지금도 생각하면 제 석사 때
들어가고 한 1학기쯤 끝날 때쯤 여름 때였는데 이 표본 정리를 했어요. 거기 야 10년이나 5년 되면 갈아줘야 되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포르말린 냄새에 내 몸이 막 고정되는 느낌, 약간. 하여튼 근데 그만큼 또 중요하니까 김익수 스님이 이 표본을 엄청 중요시 했었어요. 이게 특히나 뭐 신종으로 냈던 종의 뭐 묘식 표본이 신뭐 저희는 홀로타입 파라타입이라고 하는데 신종을 낼때 기준이 냈던 표본들 이거는 정말 불이 나도 안탈 정도의 금고 안에 딱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면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종이 또 신종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진 표본은 아까 되겠지만 포르말린 10% 포르말린 당구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데서는 이거를 포르말린을 고정했던 거를 물에 다시 조금 뺀 다음에 70% 알코올에 보존하는 게 세계적인 고정 방법입니다. 네. 좀 복잡하게 났는데 네. 그런 뜻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표식이 라벨입니다. 하나하나에. 이렇게 바느질을 되게 많이 해서 보통 요 미병부 꼬리 쪽에 하거나 아가미 쪽에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고정식 그 되게 지나미가 반듯하게 펴져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펼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진을 넣은 것 같아요. 얘도 펴져 있죠. 근데 저번에 보면 그렇게 안 펴져 있잖아요. 얘는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곤충핀으로 우드락 같은 데 놓고 다핀 거예요. 이렇게. 다근 다음에 원액 포르말린을 넣어서 고정을 붓으로 싹 발라서 고정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본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서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전북대에 엑스레이가 있어요. 이게 1900년, 아, 1990년대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엑스레이 어류에 골격을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가 거기만 있었는데 지금은 국립생물자원관이나 군산대학교나 일부 이제 기관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흐리게 나왔는데 뼈가 이렇게 척추골 나와 있고 이렇게 기저 나와 있고 저희는 이걸 개수를 다 셉니다. 그래서 불약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종이나 미기록종 낼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개수 계측 아까 측정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제가 2012년도인가 연구했던 내용인데 얘는 돌고기, 얘는 참붕어예요. 근데 간혹 우연찮게 불륜도 아니고 이것들이 같은 종도 아닌 다른 비슷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잡종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왜 남의 암컷에 가서 이상한 짓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돌고기거든요. 전체적인 모양은 돌고랑 비슷하지만 이입 모양은 또 참붕어 닮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둥이는 또얘 닮고 잡종이에요.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근현종에서는 뭐 돌고기나 감돌고기 사이에서도 가끔 애매한 애들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잡종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어류에서는 생식적 격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면 저희는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죠. 이렇게. 네, 그런 거를 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를 측정을 개체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 스탠다드 랭스 이게 체장이거든요. 체장 뭐 최고 두장 등점 기점 배점 기점 쭉 항목별로 측정을 다 합니다. 개체별로. 그래서 요걸 평균 내서 비교를 합니다. 개수치 즉 수를 세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 뭐냐면 측선 인수 혹은 상부 비닐수, 척추골수, 뭐 아까 얘기했던 세파, 뭐 이런 것들은 수를 세서 비교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끔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염색을 해서 이 뼈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이것도 봅니다. 사람들이 이건 골격 염색을 한 건데요. 납지리의 표본입니다. 일단 피부를 다 벗겨내고요. 내장도 다 빼낸 다음에 투명화시키는 용액을 넣어서 좀 투명화시키고 단백질도 좀 녹여요. 그런 다음에 연고라고 경고를 이렇게 염색을 시킨 다음에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비교를 합니다. 이게 예전에 개통분류에서 많이 또 이용됐던 방법입니다. 네. 뼈가 완전히 보이죠? 눈도 다, 할 때는 다 파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모양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뢰 동정.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네. 도감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 책자 나눠주신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앞부분만 카피를 했어요. 이게 분류 형질을 이제 이렇게 검색표를 쭉 배열한 건데, A, B, C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병렬식 이제 검색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익수 교수님이 쓰신 도감들에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요거는, 아이고, 어디 갔나? 2002년도에 나온 건데, 이렇게 검색표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게 분류군별로 검색표를 다 넣어놓으셨어요. 요거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000년대 김익수 교수님이 쓰신 요 대도감,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분류키를 정리를 해서 찾아갈 수 있게 실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요거를 살펴보면, 큰 분류군만 알고, 이제 전체, 큰 분류군만 일단 알아도 찾아가기가 되게 쉬워요.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분류군만 알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림 맞추기 하면 빠르니까요. 입에는 진정한 턱이 없고, 대신 원형의 흑반 모양이다. 아까 턱이 없는 애들 뭐라고 했죠? 무학류라고 했죠. 그 무학류만 가지고 찾으면 돼요. 근데 무학류는 몇종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무학류, 아까 뭐, 먹장어나 칠성장어, 이렇게 있는 거죠. 칠성장어과. 원형의 흑반 모양이 있다. 이것 때문에 칠성장어과로 갈수 있는 거고요. 요걸 보면 상아에 진정한 턱이 있고, 짝지름이 있으며, 세공에 덮는 아가미 뚜껑이 있다. 요거는 견고루겠죠. 그러면 견고루를 찾아가서 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여기 보시면 꼬리 지느러미는 부정형이고 상엽은 하엽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뭐 중앙에는 다섯 줄의 대형 임판의 종렬이 있다. 요건 철갑 상어과에 속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그 분류군 가서 찾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되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특징인 뭐 드렁어리 같은 경우는 가슴 지느러미가 없다. 그러면 드렁어리.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생긴 애가 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렁허리. 얘가 좀 특이한 어뢰예요. 익사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가끔 저도 한번 봤는데 물가에 갔는데 뱀치 뱀인 줄 알았어 처음에. 막 이렇게 휘문쳐 가더라고요. 쟤 뭐야? 꼬리도 뱀이에요 완전. 근데 드렁허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영명이 라이스 1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쌀 농업하는 쪽에 나오는 뱀장어 그런 뜻을 라이스 1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되게 잘 먹더라고요. 이거.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과를 정한 다음에 과별로 동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흥 일대에 서식하는 어류 사진을 쭉 넣어봤어요. 요거 사진은 그 책자에 뒤에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예. 여기 전부 나온 거는 아니고요. 뱀장어는 나올만 했는데 못 잡았고요. 외물개 나왔고요. 잉어 나왔고, 치리 나왔고, 흰줄리갑 쪽에도 났어요. 그 다음에 버들매치 못 잡았어요. 그 다음에 붕어는 잡았고, 광둥치 못 잡았고, 참붕어 잡았나요? 예, 참붕어 잡았고, 버들치는 안 나오고, 이건 좀 상류성에 나오는 애들이고요. 피라미 잡았나요? 못 잡은 것 같죠? 네, 피라미가 되게 흔한데 거기서는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꾸라지, 미꾸라지 나왔나? 미꾸리 나왔죠. 미꾸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왔나요? 이거는 논 같은데 논이 있으면 거의 이종이 있어요. 그다음에 잘안 보이죠? 대륙송사리. 제가 그때 조금 헷갈렸어요. 송사리랑 대륙송사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대륙송사리는 미병국의 그 꼬리 쪽 있죠. 움푹 들어간 쪽에 점이 있어요. 근데 송사리는 그 점이 송사리가 있고 대충사리 없고 일단 배지러미가 주황색을 띠면 송사리, 검은색을 띠면 대륙송사리예요. 근데 약간 송사리처럼 생겨갖고 제가 송사리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륙송사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점이 그렇게 진하게 있진 않았기 때문에 대륙둥사리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잡았다고 하는 블루길. 베스도 마찬가지 나왔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요 큰변 말뚝망두거랑 말뚝망두거는 뻘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인데 저희가 갔던 데는 이렇게 뻘이 넓지가 않아서 아마 서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어 나왔었죠. 사진을 되게 못 찍었네요. 네. 그 다음에 민물검정망두 나왔던 것 같고요. 가물치. 네, 거의 30cm가 넘는 종이. 네, 저희가 채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물두줄망두. 그 다음에 버들붕어. 버들붕어가 엄청 이쁜데 최근에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논 옆에 농수로가 있잖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흙으로 되어 있어야지 물이 찼을 때 수초도 생기고 서식을 하는데 지금 다 시멘트로 바꾸고 있어서 아마 외물개랑 이 버들붕어가 급격히 좀 감소하지 않을까. 송사리, 대륙송사리도 마찬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납작락과 전종의 사진입니다. 이쁘죠? 9종, 13종이 현재 서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학명을, 국명을 좀 바꿔놨어야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게 흰줄납줄개. 아까 저희 시흥에서 잡았다고 하는 흰줄납줄이라는 종이고요. 요거는 한강납줄개라는 종이에요. 한강에만 나오는 줄 알아서 한강납줄개를 이름을 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무안천하고 대천에도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좀 미스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각시붕어. 이름 잘 짓지 않았나요? 각시붕어. 네, 새색시의 각시. 좀 얘가 되게 이뻐요. 노란색 확 띄고 홍색이 좀덜 띄었는데 이쁘면 되게 이뻐요. 요거는 떡납줄갱이. 요거는 큰납지리. 그다음에 가시납지리. 예, 납지리. 뭐 이거는 납자루, 묵납자루. 멸종위기종 2급이에요. 그다음에 임실납자루. 그다음에 줄납자루. 이게 임실납자루네요. 임실납자루, 칼납자루 요건요. 그다음에 요건 뭘까요? 메치니쿠스. 큰줄납자루. 큰줄납자루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네요. 이 중에 요 묵납자루랑 임실납자루는 멸종위종 2급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한강납줄개까지. 세 종은 멸종위종 2급으로 지정돼 있어서 벌금 3천만 원입니다. 잡으면. 저희는 연구할 때 이제 유역 환경청에 다 포획 신고를 내서 네, 조사를 하죠. 실제 보면 되게 이뻐요. 이 종도 그렇고 이 종도 그렇고 이 종도 그렇고. 근데 일본에 이 묵납자루가 좀 많이 유출이 돼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애용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그래도 다른 불륜금보다 좀 화려하고 호인색을 좀 많이 띄고 있어요. 무늬들 나타나고 빨갛게 나오고 파랗게 뭐 뛰기도 하고 줄이 쭉쭉 가 있기도 하고 네좀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안 보이죠? 미꾸리거류. 이게 미꾸리 속 애들. 미꾸리 미꾸라지고요. 코리아 코뮤니티 속 새코 미꾸리 속인데 새코 미꾸리 얼룩 새코 미꾸리 멸종위종 1급입니다. 얘는. 네. 그다음에 코비티 속 기름 종개 속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종개, 점줄 종개, 줄 종개, 미호 종개 이렇게 있고요. 익수기미아 속에는 익수기미아, 네, 김익수기미아 이름을 딴 참종개, 부안종개, 왕종개, 남방종개, 동방종개, 북방종개. 이름을 지명을 따서 교수님이 다 이렇게 쳤어요. 코렌시스, 우리나라에 나오는 전형적인 참종개 속 어류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름을 땄고요. 우선 푸밀라, 부안반도 그쪽에 있는 쪽을 이름을 땄고요. 롱지코파, 되게 크고 우리나라 말로 왕종개예요. 그래서 좀 길고 크다는 뜻에서 왕종개를 했고, 이건 표본을 제가 가져왔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남방종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방종개, 동방종개, 북방. 강원도 북부에만 있어요. 얘는. 그래서 북방종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고요. 그다음에 기철초이, 아까 최기철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 브레비파스티아타, 좀수수치. 제가 좀이나 아니면 왜나 이런 말이 붙으면 작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 미꾸라지과 어류 중에 가장 작은. 한 5cm에서 6cm뿐이 안 돼요. 다큰 게. 그리고 외물개. 그 작다는 의미에서 외물개. 그다음에 요건 아까 수수미꾸라고 했었죠. 낙동강제과 가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이뻐요.
자갈돌이 있는 데 있으면 수수 미꾸리. 이게 미꾸리과 어류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사리. 혹시 개울가 가서 이런 애들 보면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생물들 중에 빨간색 띠는 생물들 있죠. 조심하세요. 독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얘는 주황색, 이게 좀 어둡게 나왔는데 실제 보면 밝은 주황색 혹은 예, 그런 색을 띠거든요. 근데 어디에 독이 있냐면요. 여기 가슴 지럼이 양쪽 하고요. 등 지럼에 매우 뾰족한 극조가 있어요. 근데 찔리면 독이 들어가서 벌에 쏘인 것만큼 아픕니다. 얘는. 그래서 잡을 때 조심히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채집간 형이 있었는데 바로 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같이 20년 연구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엄청 쿠사리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좀 이따가 기름종계, 양종계. 요거 아마 김익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낙동강에 이렇게 생긴 왕종계랑 이렇게 생기는 기름종계가 있어요. 근데 요거 사이에 잡종이 이렇게 세 타입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의 생식모드를 밝히기 위해서 교배를 시켜서 추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이거는 아마 김익수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제 박사학위 주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박사 1년차 때는 생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1년차 끝날 때쯤 김익수 선생님이 실험실을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생태 너무 약하지 않겠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석사 때에 왕종계랑 줄종계 생태를 했거든요. 아예 실험실 들어갈 때부터 교수님은 이 연구를 한 번 더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학위 주제도 줄종계하고 왕종계 생태를 주셨고 박사 때는 생태한다는 거를 네, 이걸 바꿔서 하게 하셨죠. 근데 이 자체가 기름종계, 왕종계 컴플렉스라 부르잖아요. 이 자체가 컴플렉스였습니다. 졸업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엄청 힘들었어요. 이 교수실마다가 네. 하여튼 요거는 좀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네. 저희가 이거 저번에 잡은 물고기랑 제가 일부 조사 가서 추가로 잡은 물고기가 섞여 있어요. 네. 자, 요거 저번에 많이 나왔었어요. 뭘까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붕어, 잉어, 떡붕어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잉어 손들어 보세요. 잉어. 예, 이거 보세요. 붕어 먼저. 붕어, 잉어. 잉어 다 안 드신 분들은. 저 가만 있어봐. 얘가 잉어 같기도 해요. 아, 잘못된 정보로 다 울죠. 이게 무늬가 있죠. 이게 수염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없으면 붕어. 얘가 잉어요. 예. 그럼 붕어예요? 붕어예요. 네. 아 그리고 요거.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아, 예, 이거. 예. 배는 이거는 알을 가져서 그런 거고요. 그림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이거.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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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얘하고 비슷한데? 체형으로 나지지 마시고. 아 여기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참붕어?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 참붕어예요. 참붕어. 네, 참붕어. 그 보통 사람들이 붕어 중에 토종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참붕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틀린 표현이고요. 진짜 참붕어는 예. 그렇게 작아요? 네, 이거는 암컷이에요. 배까지 부르니까. 예, 배. 배구 다 컸죠. 수컷은 산란기가 되면 시꺼매져요. 완전 혼인색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리고 얘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게 디스토마 중간 숙주예요. 그래서 엄청 유명해지고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이게 진짜 참부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송사리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송사리. 보통 송사리라고 하면 물고기 치어를 보통 그냥 아예 송사리라고. 근데 진짜 송사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만. 송사리, 아이고, 터졌다. 예, 네, 아이고. 네, 요거. 네. 요게 송사리예요. 대륙 송사리. 네. 대륙 송사리. 아까 얘기했던, 내가 잘못 동작했다고 했던, 요게 대륙 송사리예요. 다 큰 거예요, 이것도. 네. 이거는 숲을, 그러니까 기수역이나 아니면 담수역이 수초 있는 데 있죠. 그런데 되게 많이 서식을 하고. 근데 포식 어류가 있으면 되게 쉽게 잡아먹혀서 물가짜리나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얘는. 알은 며칠 만에? 성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불러 올랐는데. 어, 얘 배불렀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게, 사람하고 좀, 그 생각의 차이를 좀 가져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사람의 그걸 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숙남부터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얘는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배에 있는 애들은. 체외 수정을 해요, 얘네는. 알 나면서 정액 수이기 때문에 체내 수정이에요. 무적 물고기는 대부분. 물론 상어나 가오리는 체내 수정을 하기도 하지만 좀 틀린 개념. 우리 한 20마리가 될 때 배가 부른데. 얘는 수초만 있으면 수초에다 알을 붙여요. 아, 송사리가? 배 부를 텐데. 그리고 얘는 수초 있으면 알 달고 다녀요. 뒤에 이렇게 달고 다녀요. 붙여요. 네, 알 붙여요. 되게. 아까 보여드린 거 왜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지금 산란관. 네. 얘가요? 예, 뭐 붙어 있어요. 송사리 길러요? 예, 송사리인데. 송사리 없는데 송사리 산란관이? 한번 제가 찍어서 보래. 네, 네. 이건 좀 신기하다. 어항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요건 뭘까요? 시꺼먼 놈. 얘는 아마 안 잡혔나 잡혔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책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긴 없네. 여긴 없네요. 얘는 민물 검정 망둑이에요. 에? 민물 검정 망둑. 네, 기수역에 많이 있는 망둥어과의 가장 큰 특징은 배지러미가 융합돼서 돌에 붙을 수 있다는 거. 잘 보세요. 하나로 융합돼 있죠. 네, 보세요. 빨판. 네, 보세요. 네. 그래서 돌에 딱 붙어 있어요. 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네. 네. 보세요. 융합돼 있죠. 이게 망둥어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민물에도 있어요. 네네네. 이게 왜냐면 기수역이 민물과 썰물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되게 세요. 물 흐름이. 그때 돌에 딱 붙어서 안 쓸려 내려가기 위해서 있는 애들이야. 네. 네. 이거 보시고. 아, 다 큰 거야 이것도. 네. 그리고 요것도 망둥어과예요. 보이시죠? 융합돼 있죠. 예. 얘는 꾹저구예요. 꾹저구. 네. 꾹저구. 네네네. 뒷지러미에 제일 얘는 등지러미. 이 망둥어과는 등지러미가 두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느러미 뒤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쯤에 까만 점이 있고요. 여기도 까만 점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애가 또 있어요. 검정 국적어, 무늬 국적어가 있는데, 무늬 국적어는 요 까만 점이 없고요. 무늬 국적어는 까만 점인데, 이게 Y자예요, 뒤에가. 그래서 세 종으로 나눴어요. 어렵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납자락과 연구하시는 일본 학자는 이거 연구하다가, 아, 힘들어.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안 하면 되지, 뭐 자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존심. 그리고, 아, 네, 요거. 좀자가, 좀자나 외자가 작다는 의미라고 했죠. 네. 밀자도 마찬가지의 의미 있어요. 밀어. 네. 요, 거기 밀어 있죠. 네. 네,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요게 밀어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실은. 한 5cm까지는 커요. 그리고 이 밀어가 또 분류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분류군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타입으로 구분을 했고요. 일본은 여섯 타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타입은 분류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미러 한 종으로 쓰고 있는데 혼인색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명확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미러도 엄청 어려운.
네. 그래서 만약 자기 제자가 마음에 안 들어 골탕을 먹이고 싶다. 일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밀어. 이게 기수역에도 있고요. 순담수 꼭대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 이제 순담수에 있는 애들을 육봉화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바닷물이 없어도 사는 애들. 원래 기수에 많이 사는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꾸글이요? 요거야? 아, 이게 아까 꾹자구. 꾹자구.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을 텐데 또 기수역에 많이 나온 애들이 요 종류가 많이 나와요. 요거는 비늘 흰발 망둑. 네, 기수역에 많이 나와요. 네. 네. 요거 비늘 흰발. 그러게요. 흰발. 글쎄요,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어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름 되게 이상하게 진 것도 많은 거 아시죠? 식물에서 뭐 며느리 발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약간 좀 약간 좀 그런 19금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 네. 네. 짠. 비늘 흰발망둑. 그리고 풀망둑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요번에 못 잡았던 것 같고 요거. 요게 문절망둑. 문절망둑인데 되게 망둑과가 엄청 다양해요. 네. 뒷무늬가 되게 특이하죠. 네, V자형으로 쭉 나와 있는 거. 네, 문절망둑. 네. 보통 저희가 기수역에서 많이 잡아먹는 거 있죠. 낚시에 잡는 거. 걔는 풀망둑이라고 하는데 오는 더 커요 이거보다. 예, 네, 그 풀망둑이야, 그 풀망둑이라고 해요. 네. 이가 얘도 없는 것 같지만 되게 날카로워요. 진짜 맛있어, 찌개 끓여 먹어. 아 그래요? 찌개 먹으면 더 안 먹어봐서. 그리고 짠, 이거 뭘까요 이거?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네? 버들붕어 못 잡았습니다. 지름 응. 여기 있어요 사진. 왜 네. 맞아요? 잉어예요? 네. 아니에요. 어 민물 검정만두 있었구나. 이게 아까 민물 검정만두 이거.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사진. 이거 민물 검정만두. 이게 산란기가 되면 색이 까매지거나 혼색 튀거나 막 그래. 망두. 검정 망두. 예. 이게 외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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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개라는 이름이 또 많아요. 긴몰개, 참몰개, 전몰개, 그냥 몰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몰개도 있고요. 얘는 외몰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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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큰 거예요. 이거 외몰개 중에 큰 편에 속해요. 네, 작은 이죠. 외몰개. 되게 이뻐. 관상용으로 되게 이쁜 종이에요. 네. 그리고 민물 두줄망둑이 책에 있죠? 네. 아까 민물 두줄망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물 두줄이 생각만큼 쉬운 종이 아니에요. 무늬 타입이 되게 많아요. 두줄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없는 종도 있어요. 네, 네, 네. 옆으로 두줄이 진하게 딱 가 있어요. 얘는. 근데 얘네는 안 가 있네요. 이거는 민물 두줄망둑. 그리고 민물 두줄이라는 거는 두줄망둑이 있다는 뜻이죠. 두줄망둑도 있어요. 민물 검정망둑도 검정망둑이 또 있어요. 지느러미 그 조금 사이로 구분을 해놨어요. 네. 다 잡곡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네 이런 거 잡으시면 살려주세요. 네. 나와 있다. 이게 두줄망둑. 전형적으로 뗐네요. 네. 보시면. 등 쪽에 줄무늬가 하나 진하게 가 있고 배 쪽에 하나 진하게 가 있죠. 네, 보세요. 이게 두줄망둑. 민물 두줄망둑. 민물 두줄망둑. 네, 보세요. 배 쪽에도 네, 네, 네. 기수 물고기는 가물치는 저번에 보셨을 테니까 뭐 다 아실 거고 밀어고 네. 배 쪽에도 있고. 책에 있어요. 네. 네. 호들 매치는 없고. 아, 그러게요. 제가 가져올 걸 그랬네. 그. 얘네들을 보면 물이 빠졌을 때 갯벌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 망둥어 종류가 그러고요. 그다음에 짱둥어.
짬뽕어도 이렇게 순천 가면 짬뽕어 탕이라고 해서 갈아서 추어탕처럼 끓여 먹는 거. 또 되게 유명해요. 네. 네. 짬뽕어 네. 되게 피부가 되게 매끈해요, 정말. 잡기도 힘들어요. 미끄러져.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힘들죠. 시흥 일대에 나오는 물고기는 거의 본 것 같고요. 대표 물고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순담수에 나오는 한강 물고기예요. 네. 네, 색깔이 좀 포르말린 담겨 있어서 빠졌어요, 조금. 그걸 감안하고 보세요. 네. 아, 이쁘죠? 본색 제대로 띄내드려요. 피레미? 이게 피레미라고 했다, 옛날에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라미. 보면, 우들부들하죠? 지러미들. 이걸 추우성이라고 해요. 추우성. 네. 되게 예뻐요. 지러미가 되게 길어져요, 이렇게. 네. 피라미 스컷을 저희 동네에서는 불거지라고 불렀어요. 네, 붉은색을 띈다고 했어요. 암컷은 괴리. 뭐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저희는 강원도 횡성입니다. 저희 동네는 사투리를 좀 많이 안 씁니다. 정선, 평택 가야지. 아니, 흥천 가야지. 네. 이쁘죠? 네. 아니 피라미. 그래, 우리 피라미 작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사투리지. 많아. 이게 전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종이야.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거 따라 보여줄게. 어, 비슷하죠? 어, 틀려요. 근데 짜잔. 폭도 보세요. 더 뚱뚱해요, 얘가. 네. 혼. 네. 주위도 틀리고. 네. 얘는 참 갈견이. 갈견이. 네, 참 갈견이. 왜냐면 갈견이라는 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 갈견을 썼는데 2005년도에 김익수 교수님을 비롯한 저자 두 명이 참 갈견이로 동정을 했어요.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일부에 나오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에요. 참 갈견이 비슷한 것도 잠깐만요. 차근차근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뭘 보여드리면 요거 이것도 상류 가면 가장 많은 종이에요. 버들치. 아, 조그만 하천에 있는, 여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되게 많아요, 버들치. 네, 틀려요. 네. 버들치 있네요, 사진에. 네. 버들치 있어요. 네. 이건 맥이에요?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버들치. 네, 버들치 여기 있네요. 네. 근데 강원도 동해에 나온 애들은 비슷하게 생긴데 틀린 종이에요. 그건 버들개. 네, 종이 틀려요. 이건 버들치. 그리고 신기한 종. 아! 이거. 아, 그거 예쁘다. 이쁘죠? 아, 지드러미 이쁘다. 이쁘죠? 등지러미. 얘가 학명이 피소고비어. 롱지 도살리스. 롱지 도살리스. 도살리스가 도살. 등이라는 뜻이죠. 등지러미가 크다는 의미. 네. 우리나라, 강원도에 나오는. 한강 속에 사시는. 배가사리. 배가사리. 아, 배가사리. 잘 보세요. 얘네는 초식성이에요. 조를 뜯어먹어요. 그래서 죽으면 배가 먼저 썩어요. 배가사리. 배가 먼저 썬다. 그렇게 입으면 안 까먹어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쁘죠? 네, 너무 예뻐요. 얘도 흰색을, 추성 보이세요? 앞에? 흰 게 추성 띈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얘는 바닥에 돌에 있는 조류 있잖아요. 부착조류 뜯어먹어요. 그래서 입,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면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이 바닥에 있어요. 얘는. 롱지 도살. 입은 별로 엄청. 배가 사리. 네. 자, 그리고 아, 요것도 한번 볼게요. 아, 이쁘죠? 조금 더 한 10가지 크는데 얘는 마자라는 이름도 물고기에 되게 많아요. 네, 돌마자, 참마자, 뭐 무슨 마자 있는데 얘는 마자 중에서 진짜 마자라는 의미에서 참마자. 네, 참마자야, 참마자. 참마자. 네. 요게 이것도 모래무자 마찬가지로 찜을 많이 먹어요. 모래무지 찜 이럴 때 참마자 찜. 네. 네. 되게 이쁘죠. 얘도 되게 그리고 아 예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얼굴이
얘는 돌고기. 돌 밑에 많이 서식을 해요. 그래서 돌고기라고 하고요. 얘 사촌이 가는 돌고기가 있고요. 걔도 멸종위정 2급. 그 다음에 감돌고기가 있어요. 지렴에 있는. 걔는 멸종위정 1급. 얘만 흔해요. 그리고 얘네는 되게 재밌는 산란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냥 돌에도 산란을 하지만 탕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죠? 탕란? 탕란. 아니야. 그 의미 아닌데. 탕란. 새에서 먼저 났어요. 새에서. 다른 새 등지에다가 자기가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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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기에서 나온 얘긴데 뻐꾸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예. 남의 등지에 넣고 그러면 얘가 깨어나자마자 더 빨리 깨어나요. 더 네. 늦게 나도. 그 남의 알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새끼냐 막 해서 얻어먹어요. 얘도 탕란을 해요. 네, 좀 틀려요. 개념이 좀 틀려요. 얘는 꺽지 있죠, 꺽지. 꺽지에다 돌 밑에 이렇게 알을 붙여갖고 나거든요. 그러면 낳자마자 얘네들이 떼고 들어가서 꺽지알 주변에 알을 확 붙여놔요. 그리고 도망가요. 네. 그러면, 맞아요. 웬 많이 잡아먹히는데, 잡아먹혀야 한 마리거든요. 나머지는, 나머지 애들은, 알들은, 네, 붙여놓고, 꺽지가 이 알들을 보호를 해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꺽지도 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꺽지가 부화하기 전에 얘네들이 부화해서 도망가요. 아, 네. 그런 애들이 돌고기, 감돌고기, 가는돌고기가 그래요. 네, 되게 재밌는. 네. 다큐멘터리에 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야비하지? 재밌죠. 이게 생존 전략이죠. 전략. 네. 자기가 자기 자손을 얼만큼 많이 남길 수 있는 생존 전략. 머리 쓰는 거 나쁜 놈. 그리고 이거는 알아야죠. 이거는 알아셔야죠. 이게 지금 색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많이 여기 사진 없을 거야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좀 상류의 계류에 많이 서식하는 어류예요. 김익수 교수님이 좋아하세요. 예쁘네요. 네. 교수님이 책 제목에도 있어요. 여울에는 땡땡땡이 산다. 여울에는? 네. 아니에요. 얼음치 아니에요. 얼음치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시리가 산다. 시리. 예. 시리. 예, 얘가 시리야. 이게 왜 유명하게 되는지 아시죠? 영화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최민식이. 그 한석규한테 하는 말에서 시리 아냐고 물어봐요. 얘는 우리나라가 지금 두동강 나왔고 못 왔다 갔다 하는데 한강 일부 임진강이나 저기 북한강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토종 물고기고 색동옷. 우리나라의 옷의 좀 대표적인 색동옷이잖아요. 색동처럼 알록달록한 게 무지개색으로 쫙 나타나요, 옆에. 네, 시리. 그래서 시리라는 제목도 그렇게 붙여졌고, 강조를 하죠. 시리란 물고기를 아냐고. 네. 근데 이름도 되게 이쁘지 않아요, 시리? 왜냐면 뭐 무슨 치, 뭐 이런 거 틀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얘는 시리, 딱. 네, 시리. 네, 되게 그리고 혼색 띠면 되게 이뻐요. 여기 무지개 진짜 딱 나세요. 네. 네, 이건 알아야죠.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우리나라만 서식하는 종이에요. 시리. 네. 아니에요, 시리. 이것도 시리. 글쎄요, 고유 아닐까요? 이거를 방언으로 쉐리, 쉐리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거. 네, 네. 빠른 여울에 있어요. 빠른 여울. 네. 아까 체형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애들이 빠른 여울에 사는 애들이야. 네네네. 네. 그리고 안 본 애들이 시리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익숙이미아 코렌시스입니다. 네, 맞아요. 익숙이미아. 김익수 선생님이 처음으로 신종을 낸 종이에요. 참종계. 종계 중에 가장 좋은, 가장 참 종계라는 종이에요. 얘는 한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까지 사실 참 종계. 네. 수염 세 쌍이 있어요. 여섯 개. 예. 지금 인신에서 배가 엄청 빵빵한. 보세요. 알 양이 비율이 20%가 넘어요. 이럴 때 몸 전체 부계.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빨간 거 나면 조심하라고 했죠? 네. 그 종이에요. 엔 퉁가리. 퉁가리.
얘는 네, 돌 밑에 있는 종인데 여기에 진짜 이제 보여드릴까요? 여기 독침이 있어요. 여기 여기 나는 보이죠? 그래서 잘못하다가 찔려요 이게. 그러면 덜에 쓰인 것만큼 아파요.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세요? 침? 예, 예.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얘가 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가다가 찔리는 건데 거기에 독이 있으니까 예, 퉁퉁 부어요. 이렇게 이것도. 잡다가 네, 그래서 네, 퉁가리. 이름이 한강에는 퉁가리고요. 금강 이쪽은 자가살인데 낙동강이 원래 자가살이고요. 금강 자가살이 아마 신종이 될 것 같고 섬진강에 나오는 건 섬진 자가살이. 그다음에 금강, 망경강, 영산강에 나오는 또 퉁가리, 퉁살이라는 종이 있어요. 걔네 멸종 이정 1급이에요. 걔네. 되게 많지 않아요. 요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요게 짤딱 맞게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보통 인물 매운탕 할 때 이거 되게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정선에서 이 퉁가리 가지고 축제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한번 열렸나? 근데 엄청 욕먹고 끝났어요. 왜요? 아니 그 조그만 애를 뭐 먹을 게 있다고 축제까지 해서 왕성히 잡냐고. 요거 잡는 방법이 그 다라이 있죠. 이렇게 네. 함지박에 비늘을 쫙 덮은 다음에 거기에 구멍 뚫어놓고 수동호층 넣은 그 양파주머니에 담아 그거를 담아놔요. 그리고 자갈 틈에 이렇게 파고 놓으면 들어간대요. 이렇게. 근데 엄청 욕먹고 하여튼 1년 만에 끝났어요. 교수님도 엄청 뭐라 했어요.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진짜 잡기 힘들어 이게. 아, 네. 이건 다 큰 상태. 다 큰 상태예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잡혀요. 알이 한 알을 크면 요만한데. 맞아요. 난개 영상에서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담소류가 요건 것 같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익숙이미야 롱지코파라고 했던 왕종개입니다. 네, 종개 중에 가장 크기도 하고. 물론 얼룩새콤이 더 크긴 하지만 네. 보면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네. 첫 번 낙동강하고 섬진강에 있어요. 왕종개, 왕종개. 첫 번째 반문이 이렇게 진해요. 왕종개. 그리고 네, 요거 다 같은 종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 이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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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로 네, 무늬가 되게 중요한 키예요. 요거는 펴놓고 이건 안 펴놔서 좀 그렇긴 한데 같은 네, 종이에요. 해요. 이건 뭘까요? 이거요? 얘는 기름종개 속의 기름종개예요. 낙동강에만 서식을 해요. 낙동강하고 동해로 흐르는 뭐 태화강, 회화강 이쪽 그쪽에. 근데 네? 태화강. 울산. 태화. 네. 형상강 여기. 근데 보면 각각 서식을 하는데 얘는 최상류 쪽에 좀 상류초 서식이라고 얘는 모래에 많은 중하류 론제만 서식하는데 문제는 둘이 같이 서식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의 암컷과 수컷을 잘 구분을 못하는지 엄한 짓을 해서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에요. 네. 둥치 되게 큰 애잖아요. 네, 커요. 둥치도 큰 애도 있네. 얘네가 이 학명이 뭐예요? 기름종개, 양종개, 컴플렉스라고 불려요. 양종개, 컴플렉스. 네. 아직 네 거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얘는 잡종이기 때문에. 진짜 이건 사람 무늬야 무늬가. 처음에 생긴 애들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게 그 생물은 보통. 그 유전체라는 거 들어보시죠. 지놈이라는 지놈 프로젝트도 있었죠. 휴먼 지놈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지놈도 한 쌍으로 되는 거 아시죠? 엄마한테서나 받고 아빠한테서나 받고. 네. 네. XY.
선생님은 엄마한테서 유전자를 더 많이 받았어요? 아빠한테서 더 많이 받았어요? 엄마 왜요? 왜요? 엄마 상태구나. 아, 아니, 이거는 네, 과학적인 거에서 오답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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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느 게 쪽에 더 많이 받았을까요? 똑같이 유전자. 글쎄요. 똑같이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났는데요? 엄마 거를 좀 더 받았다고 아. 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아, 왜냐하면 왜? 하나의 유전체를 엄마한테서 받고 X 염색체를 받잖아요. 네. X 염색체가 있는 유전체를 네. 하나를 받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고 이렇게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 아, 미토콘드리아. 그거는 엄마한테는 받을 수가 있어요. 모계 유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얘가 그 한 쌍씩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왕종계 유전체 하나, 얘 유전체 하나를 네. 받은 게 얘예요. 얘. 2배체. 보통 이 배체라는 말 써요. 네. 하나에 있는 게 1배체, 세 개에 있는 게 3배체. 아. 네. 그럼 어디, 어떻게 이거는 문의를 확인할 수 없고요. 이거는 염색체 실험을 해야 돼요. 아. 염색체 실험을 네. 하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네. 얘는 EN, 아까 EN이라는 게 염색체죠. 유전체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지놈이 두 개. 네. EN 50개요. 얘는 EN 48개. 아. 48개요. 그래서 예. 네. 49개? 네, EN 49개요, 얘는. 네.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EN만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네, 이런 타입은 몇 개가 나올까요? 3배체예요, 얘는. 아, 3배. 7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족계 거 하나, 기름종계 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3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요거는 7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종계 거 2N, 기름종계 거 하나, 3배체. 그래서 3개의 타입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까 돌고기랑 참분과 잡종을 하나 얘기했잖아요. 얘는 어쩌다 생긴 애들이에요. 근데 어쩌다 생겼지만 생식력이 거의 없어요. 얘네는. 그냥 도태되고 없어지는데 얘네는 이 왕종계랑 기름종계 나오는 비율보다 더 많이 나와요. 참고로. 예, 얘 두 개 따로따로 했을 때 얘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세대 교본이 가능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는 알이 좀 커요. 네. 그리고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얘는 알이 작은데 개수는 네. 많죠. 네. 근데 잡종이 생기면 크기는 얘가 더 크고 얘는 작고 크기는 왕종기 따라서 커지고 알은 얘 닮아서 작아지고 그래서 거의 만 개까지 나와요. 얘가 한 3,000개, 얘도 한 3,000개 나오면 얘는 만 개까지 나와. 그러니까 크기도 커지고 더 커지는 거죠. 얘들. 그럼 몇 개나 살아요? 만 개나 나오면? 만 개나 나오면? 네, 글쎄요. 아니. 뭐 그때그때도 많이 틀리겠죠. 그렇지, 네. 많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되게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얘들. 네. 하여튼 박사학위를 김익수 선생님이 세 명이나 줬습니다. 최근에 한 명이 또 이걸로 받았어요. 네 명이 이걸로 하기를 했어요. 네. 기름종계, 왕종계, 컴플렉스.